지금은 1시, 오후 1시 36분입니다. 부안에 있는 직속포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다리도 있다, 자기야. 여기서 어떻게 하나 빚자, 우리. 다리에 서서. 언제 왔다 오려고 또 그런 거 찍어? 내려오면서 찍을까, 그럼? 어. 이쁜데. 그래봤자 지금 1시 반이야. 3시 2시야, 반이면 2시, 돼. 2시. 지금 2시야 벌써? 응. 정확하게 2시야? 1시 47분 50분이야. 오고 가고 2시간 걸린대. 그렇게 멀지는 않대. 손수북이랑 갖고 왔나봐? 갖고 왔어. 거기 있어. 자기 해. 아니, 틀어. 나는 안 오는데. 틀어. 당신. 응. 저 양산을 빼먹었다니까. 다, 뭐, 선글라스, 모자, 물 다 챙겼는데 양산을 안 챙겼어. 아니, 산길에 무슨 양산이야. 아니, 아까 밥 먹으러 갔는데 너무 뜨거워. 와. 멋있다. 시원하네. 야, 여기는 진짜 운동화 신고 와야 되겠다. 자갈밭이라. 야, 여기 물 있네. 물 있어. 어, 그렇네.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 키로수가 2.1. 여기는 2키로, 여기 2.1. 이리 가야지, 그럼. 2키로짜리로 가야지. 여기는 언니, 언니, 직속폭포 이 길로 가는 게 편해요? 이리 가는 게 편해요? 이리 가야 돼. 여기 아, 요 이쪽도 되네. 이쪽도 돼. 근데 0.1키로 길어가지고 우리 아, 아, 예. 감사합니다. 봐봐. 다 일로 다녀야 되잖아.
와우, 개나무 봐라. 멋있네. 와. 대나무가 엄청 멋있네. 그러네. 야. 대나무를 보는 거. 와. 대나무를 잘 쓰고. 와. 대나무 멋있네. 대나무 멋있네. 죽인다. 아이고, 여기 안 오, 안 오, 아, 한 번도 안 오고 죽으면 후회할 뻔 했네, 이거. 바닥도 좋게 잘 깔았네. 와. 완전 죽여주네. 여기 뭘 질라고 이렇게 공터가 많네. 공터가 엄청 높네. 와. 뭐 하나 줘도 되겠다, 이거. 어? 저기는 뭔데 기와집이 하나 있네. 기와집이 하나 있어. 아, 우리 이거 좀.
그래? 아니. 거의 다 왔나봐, 자기야. 어? 거의 다 왔나본데? 여기 서봐, 자기야. 여기, 올라가봐, 올라가, 서봐. 물이 말랐네.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야, 죽인다. 자기야, 이리 와봐. 여기서 하나 찍어줘라. 야, 죽인다. 응. 자기야, 여기가 저기다. 포토존이다. 응? 나 포토존이야. 너무 난간에는 기대지 마, 자기야. 위험하니까. 세상에, 아직 절반을 더 가야 된대. 환장하겠네. 아까 내가 길 물어본 아줌마도 두 시간 걸렸대는데? 아이고야. 여름에 올 때가 못 되네. 더 쪄 죽네, 아주.
죽인다. 찍어보자. 야, 이거 돌 봐라, 돌. 와, 지수폭포 엄청 머네. 생각보다 머네. 드디어 직소폭포 근처에 왔습니다. 죽인다. 물 떨어지는 데가 직접. 잘 보시다 가세요. 네, 고마워요. 네, 이걸로 만족하고 가야 되겠구만. 더 내려가면 내 수살해. 지쳐 쓰러져. 아이고, 여름에 이거 때 아프지? 뭔 개고생이냐, 이거. 아이고. 아니,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폭포가 그렇게 안 세네. 예? 여기는 비가, 여기는 비가 별로 많이 왔나 봐. 안 왔나 봐, 여기는, 부안은. 홍수나고 난린데. 땡겨봐. 그렇지. 그나마 이게 준기능 있으니까 망정이지. 준기능이 없었으면 이거 뭐 그냥 저기 할 뻔했잖아. 아이고, 이제 또 갈 길이 머네. 그렇구나. 뭣도 모르고 저기를 갔으면 내수사로 가버릴 뻔했구만. 와, 땀에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구만. 죽어도 여한이 없네. 아이고. 말로만 듣던 직속폭포를 기어코 왔구만. 아이고, 죽이네.
내고서 어 여기가 이쪽이다. 이쪽으로 가갖고 여기서 이제 찾아야지. 원암하고 관음봉 쪽으로 우리 관음봉 쪽으로 가야 돼. 대백이 보여. 어 대백이 보여. 아, 그래도 소원 풀었네, 자기야. 내 소원 풀었어. 자기 못 따라오고 있래? 아이고, 마누라 때문에 개고생 하는구만. 자기는 올 사람이 아닌데 나 때문에 따라와갖고. 하도 안 오길래, 아이고, 중간에 또 포기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지. 어. 잠깐. 나는 시원하게 비락시키. 아유, 이거 좀 따주라. 아, 좋아. 와, 시원하네. 죽이네. 아따, 시원하다. 맛있게 너무 달다, 자기야. 너무 달아. 슈가, 누슈가 맛밖에 안 나네. 자, 우리는 여기 주차장에서부터 직속 폭포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리고 또 직속 폭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3시 54분입니다 아이고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우 여기 엄청 시원하네. 나무 그늘이다.